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아, 역시 뜨겁네요. 진짜 며칠 상한가 치는 거예요. SK 바이오팜. 네. 제2의 SK 바이오팜을 찾아라는. 야, 근데 SK 바이오팜이 어제도 상한가를 쳤거든요. 어제 뭐 장중에 약간 무너지다가 다시 상한가 쳐버렸는데, 네.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16조 7,982억 원. 유가증권 전체 시장, 유가증권 시장이라 하면 거래소 시장을 네. 얘기합니다. 16위에 등극을 했고요. 16위요? 예, 공모가가 4만 9천 원이었으니까 사흘 만에, 예? 3거래일 만에 21만 4천 원. 무려 수익률로 치면은 공모가에 4만 9천 원을 받으신 분들은 337.8% 수익률이 났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몸집이 원래 시총이, 시가총액이 그, 저기 처음에 상장 가격 기준으로 3조 8천억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집 시총이 3배 반 가까이 커졌는데 이게 더 희한한 거는 SK텔레콤이 SK그룹이 제일 잘 나가는 회사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네. 시총이 18조 1천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턱 밑까지 왔고 이 SK바이오팜 대주주 네. SK그룹의 지주회사 격이죠. 18조 4천억의 SK. 예, SK 바로 통미까지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제도 보니까 뭐 이게 이게 뇌전증 치료제를 이제 개발해서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회사잖아요. 네. 뇌전증 치료제 시장보다도 시가총액이 훨씬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유동성의 힘과 이 바이오 파이프라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진 회사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기가 얼만큼 센가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자꾸 뭐, 남의, 이거 뭐, 잘, 하지, 이거 난 참여도 못한 거, 이거 계속 쳐다보면 뭐 하냐, 이거예요. 대화 없죠. 이번 달에도 상당히 많은 공모 물량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청약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이 7일이죠, 그죠? 네. 8일, 9일 사이에 A프로라는 회사가 청약을 하고요. 그리고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도 뭐, 지금 하고 이제 내일까지 이제, 청약을 하고요. 그리고 수요 예측이라는 게 이제 청약 전 단계에서 기관 투자가들끼리 이게 얼만큼 인기가 있나 또 공모가 밴드도 정하고 그런 절차인데 네. TSI, 솔트룩스, 더 네이처 홀딩스, 제놀루션, M2I 코퍼레이션, 미래에셋, 맵스, 제1호 리츠 등이 이번 달에 여러분 공모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공모 스케줄이 쭉 많이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아마 3, 4월 달에 하려고 했던 것들이 밀리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워낙 이제 SK 바이오팜의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이때 30몇 조가 몰렸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30몇 조 중에 다시 예금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자금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야 이거 계속 공모주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대기성 그러니까 예탁금이라든지 증시 주변 자금이 CMA나 RP에 머무르는 자금들이 꽤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이런 공모주에 대한 열기는 쉽사리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좀 여러분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부동산에도 묻지마 청약이다, 뭐 로또다, 줍줍이다, 뭐 이런 용어를 합니다만은 우리 자본시장만큼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모에 참여하는 것도 주식을 사는 행위죠. 네. 그러니까 공모 전에 각 증권사, 특히 주관사에서 이 회사들에 대한 리포트 같은 거를 냅니다. 내기도 하고 또 이 감독원 홈페이지가 가시면은 이 사업 보고서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주관사에 가면 이 회사에 대한 안내 설명서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큰 돈을 저 청약 자금으로 내는 이 주식에 대해서 아 이거 청약만 물량만 배정 받으면 SK 바이오팜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쓰라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청약 열기라는 게 큰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간 뭐 이렇게 열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리는 노력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과열과 버블의 이 정점에서는 네. 묻지마 투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을 훨씬 더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려면 옥석을 가려내는 공모를 한다고 해서 다 대박이 나거나 다 좋은 회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네.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주식만
공모에도 참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모하는 주식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도 좋은 공모주들을 잘 선별하시는 능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아, 트럼프가 네. 중국에 그 있는 제조업 같은 거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네. 행정명령을 지금 검토 중입니까? 예, 네, 오랜만에 이제 마크 매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언론에 밝힌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리쇼링이라고 하죠. 특별히 네. 이제 뭐 이 제조업 베이스에 있는 회사들이 여러 이제 멕시코라든지 뭐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네. 근데 대체로 중국에 많이 이제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콕 집어서 중국에 나가 있는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오바마 시절부터 사실 인센티브, 예를 들면 뭐 보조금도 주고 또 이 노사관계 인센티브도 주고 또 에너지를 쓸 때도 인센티브를 주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 사실은요. 시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거예요. 공장이. 아. 네,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인건비도 워낙 차별적으로 높을 뿐더러 이걸 만들어서 실컷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더 힘든 그러니까 시장을 일이다. 생각하면 중국에 있는 게 합리적인데 네. 그나마 그래도 더 그 불리한 입장을 우리가 극복하게 해줄 테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왔는데 잘 안 먹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갈등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첨예해지는 그 시점이 되고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조 바이든 대비해서 지지율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많이 벌어지는 데는 한 12%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7, 8월 달에 역전의 전기를 역전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추세의 전환을 만들지 못하면 네. 이게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 전문가들이.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안으로는 경제를 살리려는 치열한 노력 그게 이제 주가의 부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결국 북한이라든지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카운터 파티 중국에 대한 강경한 어떤 외교 전략을 이제 시행할 텐데 경제하고 이제 맞닥뜨려진 지점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일자리라는 거죠. 엄청난 실업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에 있던 미국 제조업체가 만약에 미국으로 돌아온다면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 교집합을 이제 중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의 귀환을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죠. 왜? 국회가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네.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선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아마도 화웨이를 때리는 조치처럼 유예를 줄 겁니다. 뭐 바로 돌아와라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공장을 뜯어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을 위한 어떤 카드고 비교적 그 미국의 기업들이 실제로 네. 행정명령에 의해서 공장을 철수하거나 이런 극한적인 상황이 대선 전에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리고 행정명령이라는 걸 내려서 민간 기업을 돌아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백악관에서는 아니, 예를 들면 네. 뭐 무슨 방위 산업체 같으면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닌 그 민간 기업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나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행정명령의 시점이나 범위 등에 관해서는 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불문 그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겠죠. 예. 자세히 얘기해봐라 했더니 일단 그렇게만 알고 있어라 예.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자 일단 두 번째 뉴스는 트럼프 관련된 뉴스였고요. 세 번째 뉴스 지금 채팅창에도 사실 이 얘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테슬라 예. 10몇 퍼센트가 올랐어요? 13.8%인가 올랐죠. 예. 와. 이게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13.48%가 올라서 네. 1,371달러예요. 예,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쳤죠. 그래서 대부분 헤드라인에 마가의 힘이다. 마가의 네. 귀환이다. 마가라는 게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네. 또 애플, 또 구글. 아마존 뭐 이런 데들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마가가 아니라 마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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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T를 꼭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마가라는 게 이제 시총 1조. 네. 1조 달러 넘어가는 회사들의 어떤 집합체처럼 되어 있는데 대충 이제 그 테슬라 시총이 한 3천억 달러
이제 지금요?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물론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마가트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예. 물론 섣부른 기대죠. 그런데 어쨌든 참 최근 들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마가도 많이 봅니다만은 아마존이라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만은 야, 이 테슬라의 이 거침없는 상승세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제 권순우 기자도 네. 테슬라가 이제 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서 늡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화제로 했잖아요. 네네. 아, 13점 몇 퍼센트 올라버려. 예? 아. 근데 이게 예전 같으면, 아, 미국 주식 뭐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냥 아, 한 쿠션 매겨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 정도로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부품에서 어디냐. 그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마가라든지 테슬라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1조 이상씩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네. 이 회사들이라는 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주가의 그 이제 상황이 됐다. 그런데 약간 이제 어제 좀 그 재밌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야, 일론 머스크 역시 좀 네 가지 없네. 이런 네. 예, 이제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게 전기차인데 어제 반바지 거의 팬티 스타일의 반바지 화면이 준비돼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빨간색에 지금 보이는 저거죠. 예, 뒷면에 섹시 SE 저게 3인데 네. 사실 XY라고 써 있는 저게 테슬라 반바지인데 앞에는 테슬라 로고가 붙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론 머스크가 하도 월가에 테슬라 주가 이거 버블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많았구나.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비드 아이온이라고 예. 이 헤지펀드 매니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야, 이거 테슬라 이거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니까 좋아. 그러면 진짜 비싼지 한번 내가 보여 줄게. 그래서 테슬라가 아주 상징적인 반바지 하나 만들었는데 저 반바지 이름이 테슬라 숏츠. 그러니까 숏츠라는 게 이제 반바지라는 뜻도 되잖아요. 숏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 네. 숏츠는 공매도 세력을 통상 우리가 또 숏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 테슬라 숏이라니까 테슬라가 공매도 세력을 숏이 쳐버린다. 뭐 그런, 그런 의미로 저런 뭐라고 익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어떤 그 어쨌든 그 저 이거 약하다고 했던 아이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씨, 뚜껑 열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막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참 기재는 기재인 게 저걸 테슬라 그 몰에서 팔리는데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요. 불티나게 팔린다는 겁니다. 와. 테슬라는 못 사 입어도 테슬라나 입어나 보자. 그리고 저 안에 있는 게 S3XY라는 게 테슬라가 만드는 모델이 아니죠. 예. S 모델 S 뭐 모델 3 저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야, 한꺼번에 저거 테슬라 전 차종 저거 다 내가 한번 경험해 본다 뭐 그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이 테슬라 펜스가 또 한정판으로 이제 나왔는데 엄청 유행하고 내가 볼 때 모조품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상징적인 해프닝 같은 게 벌어지는 거죠. 과연 이 전기차 또 인공지능 차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자평하고 또 일부 평가를 받고 있는 테슬라가 도요타 시총을 이제 넘어섰습니다만은 아까 1조 클럽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마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는 야, 우리가 왜 거기 못 가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제가 볼 때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21세기의 그 제조업 사이드에서 나머지 다 플랫폼이잖아요. 네네. 제조업 사이드에서 이 테슬라의 주가의 향배도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산업의 동향이 변해간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추가 주목되는 네. 그런 기업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네, 우리 채팅창에서는 마가트 아니고 T를 가운데 붙여서 맛가로 가자. 맛 가로 갑니다 진짜. 예.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뉴스 3 테슬라의 뭐 어찌 보면 좀 발칙하고 흥미로운 재밌는 뉴스까지 전해 드렸고요. BYC라는 데서 하청 받았다는 소리인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가.